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이고요. 파이널 판타지 5 23번째 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그 하늘을 날고 있는 고대 유적이고요. 그 포대들, 이 고대 유적을 지키고 있는 그 대포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들어왔는데요. 와, 굉장히 복잡하고요. 전투도 지금 지난 편에서는 전투 실패됐죠. 예. 자, 오늘 빨리 이번에는 좀이 로카 유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 오, 예. 아이고. 너 정신 차려. 우리 한대 맞아야죠. 슬랩. 아. 정신 차렸고요. 으이씨. 맞아. 많이 맞아. 쟤도 맞으니까 정신 차리죠? 나이팅게일. 그리고, 아, 한대더 맞아. 잡 레벨, 블랙 3. 아, 블랙 3까지 갔구나. 블랙 3까지 갔으면, 한번 바꿔줄 거야. 예. 지금 어빌리티를 어떻게 쓰고 있지? 패시지. 잡을, 잡을. 블랙 쓴 애들은 또 있으니까. 타임 메이지, 서머, 블루 메이지, 애들. 지오몬스터. 헌터? 헌터를 아니야. 닌자? 닌자를 좀더 키워볼까요? 예. 닌자가 뭐가 더 나오나? 그 다음에 여기는 애니멀보다는 좋았어. 이렇게. 예. 저기로 가야 되는데 세이브 포인트로 가야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예. 왔다. 세이브. 좋아요. 예. 일단은 세이브도 가능하고, 일단. 자, 이쪽은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세이브해서 좋긴 한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들어가 보자. 여기로 왔나? 저기로. 아, 여기로는 안 갔죠? 여기 가보자. 4단계. 자, 이렇게. 옆에도 길이 있었는데? 2단계. 캐빈. 저기 타이쿤왕이 있네요? 거의 다온것 같아. 아이, 깜짝아. 이거 먼저 해줘? 라메이지? 쟤 뭐지? 아, 왜안 맞아? 아, 이게 너무 약해. 아, 뭐지? 시바, 이게 맞겠죠? 그다음에 아이스. 지금 쟤는 뭘 들고 있죠? 저거? 폭탄인가? 이쪽 애들은 하여튼 추운 걸 싫어한 것 같아요. 여기 되게 따뜻한 곳인가 봐요. 실내라. 아, 그래서 그런가? 볼트 2. 와우, 얼마 안 되네. 킥을 한번 날려주죠. 쇽쇽. 그다음에 때려볼까? 맞았는데 0이야. 안 맞은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뭐 닌자도 그렇고 몽크도 그렇고요. 물리 공격은 뭐 거의 잘안 먹힙니다. 거의 다온것 같은데? 됐다. 야, 이거 뭐야? 히드라? 빨리빨리.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비수엄. 오, 야. 잘 먹히는데요? 시바. 야, 이번 거좀 셌네요. 히우도라. 히드라가 아니라 히우도라. 라메이지, 로카나이트. 네. 히우도라. 아, 흥보법사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원조가 쓰는 흑마법하고, 예. 이 짝퉁이 쓰는, 짝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전문가가 아닌, 전문의하고, 예, 비전문의하고 차이가 있죠? 오, 썬도. 또 레벨이 올라왔습니다. 22레벨. 야, 이제는 이제 레벨 한번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야, 저거 다 써버려. 스위치를 눌렀더니 문이 열렸고요. 5단계. 저기 타이쿤왕이 있습니다. 저기 아까 전에 건너편에 저 뭔가 날아가고 있는 거 있죠? 예. 분명히 이제 싸울 거예요. 예. 준비를 하죠. 보자. 좀 전투력이 좋은 걸로. 일단은 닌자는 별로죠. 아, 그냥 아예 그냥 차라리, 예. 전문 마법사가 좋을 것 같아요. 흑마법으로 하고, 애니멀? 저걸 좀 기대해볼까? 예. 나이팅게일을 기대하면서 그냥 애니멀 넣어주고요. 여기 애들이 아이스를 대체적으로 싫어했으니까 이걸 주고. 그다음에 가로프는 어빌리티가 지금 블랙이죠?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얘는 어빌리티가 소환. 이것도 뭐 좋습니다. 예. 그 다음 청마법사 너가 좀 배워야지. 네가 대신에 공격 저쪽에 둘이서 흑마법이 있으니까요. 너는 화이트를 갖고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에너지는 다 채웠고, MP가 하나만 쓰죠. 네. 에테르를 얘한테만 두개 쓰자. 너도 쓰고, 너희들은 주로 많이 써야 되니까 여기도 아이고 비싼 거를. 네. 자, 아버님, 예, 레나와 화리스의 아버지죠. 뭐 주인공 입장에서는 장인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아버지! 저게 나를 방해하는군. 아버지! 자, 조용해! 마무리 이 유적을 지키고 있어. 이곳의 약점은 변하지. 빨리 이걸 알아내야 돼. 아, 계속해서, 예. 약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99. 좋았어. 화이트 스캔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캔 한 다음에, 레벨은 별로 높지 않고, HP는 모르고요. 윈드에 약해. 윈드가 없죠? 그러면 때려, 그냥. 윈드가 없으니까. 바람, 없고요. 윈드는 지금 저거밖에 없는데.
좀 또 때리고. 자, 블루의 윈드가 있었죠? 좋았어?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 아, 안 나와주고. 초코범, 오랜만에 초코범 한번 불러보죠. 초코보? 와, 24 너무 약하네. 다시 한번 스캔해볼까요? 아직 안 바뀌었죠? 아, 이거 바뀔 때 이게 이렇게, 야, 이거 안 배워왔으면 어떻게 할 거였냐. 나이팅게일 한번. 하, 비수엄 서먼 실프 한번 써볼까요? 실프 위스퍼링 윈드. 아, 실프가 이거죠? 오, 이거 괜찮다. 그 다음에 화이트 큐어. 어? 쟤 왜 저래? 자, 너는 꾸준히 이걸 해줘야 되고. 이거밖에 없어. 152밖에 안 되냐? 나이팅게일 한번 봐줘. 아, 비수엄. 서먼 레모, 레모라? 리모라? 예. 어, 안 먹혀? 뭐야? 예, 얘부터 회복해주죠. 예. 얘가 얼굴이 블루. MP 아직 그래도 여유 있고요. 나이팅게일. 아, 좋았어. 이야, 나이스. 때려볼까? 때리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 그다음에 블랙에. 이건 안 먹히나? 불로 한번 해볼까요? 320? 뭐 적당하네요. 이건 근데 별로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별론데? 아, 이제 스캔 한번 또 하죠? 어, 아니, 그냥. 나이팅게일. 이것만, 예, 계속 나와주면, 예, 시간은 오래 걸리지. 어, 쟤, 선글라스 꼈네. 화이트 스캔. 약점이 바뀌었나 볼까요? 예, 바뀔 때, 어, 레벨 23이 됐어. 어, 약점이 없네? 이럴 때는, 예, 안티도트. 이걸로 되나? 안약을 해줘야 되나? 어, 됐구요. 다시 한 번, 그리고, 그냥 때려. 너도 그냥 칼질로. 혹시 아이템 아이드롭 안약이죠? 안약을 해주고 나이팅게일 해주고 때려. 어, 그래도 이게 지금 제일 좋네요. 아, 근데 전투가 너무 오래 가겠다. 다시 한번 스캔할까요? 자, 약점이 생겼나? 23에 HP 없고. 아, 약점 안 나오네, 씨. 그럼 아이스 찾아야죠. 그럼 뭐 강제로라도. 오, 아이스가 먹힌다 지금. 일정하게 체력을 유지해줘야죠. 아이스. 아이스가 먹히네. 아, 아, 또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번에는, 예, 파이어로. 이것도 아니고. 너는 그냥 때려. 이게 제일 좋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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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 아, 나이스. 예. 어, 뭐야? 안 끝났어? 어, 부활했어. 예. 어, 놀랍네요. 저 깜짝 놀랐네. 생명력. 네. 크리스탈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레벨 20이고 HP 없고요. 위크 포인트 또 없네. 아, 그럼 또 뭐 언제나처럼 불로 먼저 불로 지져보고. 아, 불은 아예 안 돼.
어우 저거 센데? 얼음도 안 먹혀요. 그럼 때려 그냥. 어 지금 물리 공격만 먹히죠? 어 죽는다. 조심해야겠다. 어 쟤 때려줘야 되는데? 쟤가 우리를 때리면 어 예 어 다행이다. 어 쟤가 우리 때리면 큰일 나죠. 어 나이팅게일. 야 이 환상의 타이밍 때려 그냥. 어 이것도 안 만져. 어 잘했어. 와 짠. 어 이거 해주고 팽. 어 내가 때리는 좀 센데 그래도 예. 큐어 해주고. 저거 아예 안 되네. 우와우 뭐야 블레이. 저거 배웠을라나? 아 이거 뭐 써야 되나? 어 이것도 안 먹혀. 아 어 이것도 안 먹히고. 야, 거의 죽게 생겨. 어 저거밖에 안 먹히네요. 주먹질밖에 안 먹히네. 나이팅게일. 아 좋았어. 지금 이 주.. 얘 이.. 몽크에 주먹질밖에 안 먹힙니다. 야 뭐 여러개 야야야 뭐야 이게. 뭐 백마법사 빼고는 예 거의 죽다 살았어요. 죽겠다. 아 이런. 일단 우리라도 해주고 아이템으로 비싼 거 한번 쓰죠. 예. 아닌데 아닌데. 어, 씨. 쟤를 빨리 또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아, 죽. 220. 아, 죽었네 또. 좋았어. 너라도 예. 라이프로 또 살려주고. 어우 전투가 지금 예 굉장히 길죠. 지금 10분이 넘은 것 같은데. 나이팅게일. 아 팽. 쟤는 뭐 괜찮죠. 예. 일단 얘부터 살려놓고 넌 때리고. 오 예 야 어렵네요. 예. 빅토리. 야, 10 잠 레벨이. 예. 스펠 러닝. 카운터 화이트 레벨 4. 오, 좋습니다. 히어로? 히어로라는 거 얻었는데? 이제 다 했다. 예, 뭔가 지금 계속 행방불명 된 다음에 뭔가 해오셨나봐요. 아버지 아버지. 예. 굉장히 급한 일이 있으신가봐요. 그 전에 흙의 크리스탈은 가보면 알겠죠. 어 전투가 또 있으려나? 아이템. 자 일단 뭐 에너지 좀 채워놓고. 야 이거 다 쓰겠다. 우와 다 썼어. 예, 아 여기 있네. 흙이 크리스탈, 크리스탈, 크리스탈. 아버지, 예. 안 돼. 아 뭔가 조종하고 있어. 점프했나? 어 레나, 우리를 막죠? 아 주인공을 막죠? 멈춰, 멈추어, 예. 허리스도 막으면서 하지마 비켜. 아니 뭐야 내가 너희 모두를 편안히 쉬게 해주마. 전투야?
또 운석이네요. 그러면은 예 다른 세 어이구 다른 세계에서도 이걸 구워 크리스탈을 지금 구하러 온 건데 뭐지? 뿅. 저 가라프의 손녀였죠? 할아버지. 아 괜찮군요. 할아버지 누구지? 기억이 아직 안 나요. 오 이제 기억이 나나 보네. 물음표를 날려버리고 너는 쿠루루? 가라프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왔다. 막 좋아서 예, 뛰어다니고. 할아버지 잊지 않았어요. 화리스하고 레나가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약점은 썬더뿐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레나, 사리사. 사리사냐? 예. 허리스를 말하는 거죠? 예. 원래 이름. 너는 사리사. 살아 있었구나. 아버지. 안 돼. 또 크리스탈에. 뭐 전조 증상도 없이 그냥 깨져버렸네. 자, 예, 저기, 예, 나이트 조명이 들어오면서, 예, 스테이지가 마련되죠? 예, 스테이지 중앙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여기로 온 건가? 엑스데스 가라프 내가 돌아왔다. 하하하 예. 크리스탈의 조각들이 우리 주변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라. 여기 바보들은 없애는 거다. 뭐야 싸우는 거야? 이씨. 아이고. 크리스탈은 부서졌다. 그리고 다음은 가라프. 너의 세계다. 아버지, 아버지. 사리사, 레나, 그리고 설. 다른 차원의 전사야. 너희들은 아직 더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세상을 없어지게 할 수는 없다. 대지의 빛, 나에게 오라. 너의 혼을 가져오너라. 아이고, 예. 뭔가 지금 예 무리를 하면서도 예 아버지 아버지 나를 따라오지 마라. 뭔가 평온해졌죠? 아버지 죽지 말아요. 사리사 용서해라.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레나 사리사 너희들의 힘을 합쳐라. 그리고 설 부디 그들을 지켜주길. 아버지 부디 죽지 마세요. 예, 또 주인공은 세상도 구해야 되고요. 이 둘
딸 둘도 챙겨야 되고, 아, 진짜. 그러면은 왕이 되는 건가? 아, 또 깨진 크리스탈 조각이 반짝이면서 우리에게 또 힘을 모아주겠죠? 뿅. 고대 전설의 영혼은 크리스탈 조각에 잠들어 있다. 사무라이, 용기사, 아, 그렇죠, 맞아요. 용기사, 무용수, 약사, 예. 아, 저런 게 있었나? 무슨 일이지? 유적이 떨어지고 있다. 도망쳐해, 어서 비공정으로. 뭐야, 레나, 예. 아버지 때문에 가지 못하죠? 이번에는 또뭐 10분 안에 도망가고 뭐 그런 거 아니네요. 자, 자동으로 비공정까지 안전하게 탈출을 했고요. 하리스 조심해! 고대 유적은 이렇게 파괴돼서 추락하고 마네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서, 예, 레나는 충격이 크고, 아버지는 진짜로 죽은 건가? 또 시체가 없이 또 어디로 가신 건가요? 가라프, 괜찮아? 코르로 하나는 남겠어. 뭐? 어디에? 내 기억이 돌아왔어. 나의 기억이 전부. 엑스데스는 30년 전에 우리의 세계로부터 온 마도사야. 아, 마도사예요. 예. 얘네 세상에서 왔대요. 그는 크리스탈을 부수기 위해 이 세계에 왔다. 나는 세 명의 다른 전설들과 같이 갔지. 새벽에 네 명의 전사는 우리는 크리스탈의 힘으로 그를 봉인하기를 빌었지. 30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지만 뭔가 이상했어. 이걸 알아내려 우리는 운석을 타고 다시 이 세계로 왔어. 하지만 우리는 너무 늦었지. 그는 부활했고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크리스탈의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인가? 아. 이 세계의 엑스데스를 봉인한 건 우리야. 우리 중 누군가는 우리와 같이 그를 강제로 데리고 가야 해. 그가 말한 대로 우리는 다 끝마치자고. 그래요, 예. 엄청 심각하네. 자기 세계로 돌아가려고. 자, 운석을 타고 본인들의 이제 다른 차원으로 간다는 거죠, 가라프가. 우리는 엑스데스를 봉인해야 해. 운 좋게도 코르루의 운석이 아직도 움직일 수 있어. 한 번은 움직일 수 있어. 설, 레나, 화리스. 고마워. 절대 너희들을 잊지 않을게. 기다려. 같이 갈 거야. 예. 안 돼. 코르루의 운석은 한 번뿐이야. 만약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이 세계로 가면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해. 안녕. 바이바이. 뿅. 루루, 빨리 와라. 두번 돌고요. 턴한 다음에 들어왔죠.
설, 예. 가라프, 쿠루루. 뿅. 아, 운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워프를 하는 건가 보죠? 예. 가라프와 쿠루루는 엑스데스를 다시 봉인하기 위해서 다시 갔네요. 예. 뭐 여기 끝이야? 여기 내려서 뭐야? 계속 진행이네요. 예. 자, 레나가 이제 설에게 예. 우리 둘이 이야기할게. 다른 세계의 가라프와 다른 사람들은 엑스데스와 싸우고 있어. 우리는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해. 그래, 그리고 우리의 친구 설, 그러면 가자. 아, 이 지금 여자 둘이서 꼬시니까 예, 다시 돌아오질 못할 그런 사지로 예, 가고 있죠. 가라프의 세계로 우리가 어떻게 가지? 운석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작아. 운석, 시드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그래요. 얘한명 빠져버렸네. 예. 세이브 해주고. 아, 굉장히 예, 고대 유적 안에서 힘들었습니다. 예. 보스도 예, 굉장히 강했었고. 이게 지금 갈수 없다는 거죠? 들어가 볼까? 일단 아 워프 에너지가 약해져 있어. 결국은 지금은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자, 배 타자.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번 편에서는 그 고대 유적 안에서 타이쿤왕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크리스탈을 구하려고 했는데 예, 엑시데스 예, 진짜 이 5편의 예, 가장 강력한 적이죠. 예, 엑시데스가 나타나서 크리스탈을 깨버리고 또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로프는 기억이 돌아왔죠. 예, 원래 이상한 나라, 다른 차원에서 온 마도사 엑스데스를 돌아가서 예, 다시 봉인하겠다면서 가버렸어요. 예. 우리 주인공들도 따라서 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예, 운석에 워프의 힘이 약해져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시드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또 가보자. 빌리티 대시 오오 시드 여기 있겠죠? 여기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으니까 세이브. 어디니 너희들? 예. 여기 있겠죠? 없어. 도서관으로 갔나 보다. 고대 도서관으로. 도서관까지는 한번 가봐야 되나? 빨리빨리 달려. 쉐티.
자, 고대 도서관까지 한번 가보죠. 여기서 왼쪽으로 여기다. 여기도 없는데? 얘네들 어디 갔을까? 야. 예, 아, 시드를 만난 다음에,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끝내려고 했는데, 예, 그, 초승달 섬 지하 기지하고 고대 도서관에도 지금 없네요. 예, 어디가 있을까? 아, 칼락, 예, 칼락으로 가봐야 하나? 예, 그럼 이번 편은, 예, 여기서 일단,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죠.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도 가서 엑스데스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운석의 워프의 힘이 떨어져 있어요. 시드를 만나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음 편에서 시드를 만나 찾아내서 다른 세계로 가죠. 예, 이번 편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죠. 예, 감사합니다.